이제 오늘 하루가 또 마무리되면서 우리 세포들도 낮에 아주 열심히 뛰느라고 고생을 했을 거예요. 또 뛰다 보면은 상처받은 세포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고장난 세포도 있을 텐데 이 밤에 그 망가진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치료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을 다 해부를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암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다 해부하면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40대 내지 50대 정도의 여성들 몸속에는 한 40% 정도의 사람들이 아주 작은 미세 유방암 세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4명은 유방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방암 환자가 아닙니다. 또 50대 내지 60대 남성들은 반절은 10명 중에 5명은 전립선에 아주 미세한 암세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70이 넘은 남성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갑상선에 아주 작은 암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50% 내지 80%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위장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평생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크맨 박사님이 이분은 이 혈관 신생에 대해서 연구한 선구자인데 모든 세포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은 그곳에 꼭 누가 생기겠어요? 파주 저 끝 동네에다가 집 한 채 지면 틀림없이 그 앞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혈관이 새로 만들어져요. 이것을 이 혈관 신생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정상 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혈관의 모양과 잘못된 암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혈관의 모양은 겉모습부터 속모습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불규칙적이고 아주 자기 멋대로 어떤 데는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가다가 구부러지고 가다 잘라진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굵고 어떤 때는 가늘고 아주 불규칙적인 혈관이 발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자외선으로 한 방을 맞을 수도 있고 방사선으로 한 방을 맞을 수도 있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또 한 방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암세포는 얼마든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포크맨 박사가 이름 붙인 것으로는 질병 없는 암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뭐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상한 이 혈관 신생작용들이 과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암세포 속으로 과도하게 혈관들이 불규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면 얘가 한없이 한없이 성장을 하면서 암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혈관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암세포가
요 혈관을 타고 다른 곳에 또 전이가 되면은 암 환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연구가들은 암이라고 하는 것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이 암세포 주변으로 이상하게 과도하게 자란 신생혈관을 억제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암세포로 생겼다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anti-angiogenesis therapy for cancer 이 신생혈관을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해주는 혈관 신생 억제술을 배우기만 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커지기 전에 얼마든지 이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수술로 큰 건 다 잘라냈는데 그 다음 두려운 게 뭡니까? 혹시 재발되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지만 굶겨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혈관 신생 억제술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기가 막힌 약만 가지고 이 혈관 신생 억제술을 연구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자기들이 개발한 그 약 못지않게 이 혈관 신생을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해주면서 요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는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야, 참 이분들은 어떻게 이걸 발견을 했을까?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요 논문을 보기 전에 결론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전부터 먹어오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왜 말기 암 환자들이 다 치료됐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 오늘 또 다른 치료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백투에덴 식이요법이 암세포가 굶어 죽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암이 완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또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크게 도대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좀 뽑아버리면 근본적으로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유방암인데 나도 유방암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가족력 때문인 것이지요. 유전자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으로 암이 생기는 이유를 5 내지 10% 정도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내지 95%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태어나서 내가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어떤 생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90% 내지 9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암의 요인은 음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암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서 음식이 30% 내지 35%를 차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결과는 무엇으로 밝혀졌을까요? 암의 요인 중에서 두 번째 많은 것.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모든 암의 발생 요인 중에 거의 30%를 차지해요. 25% 내지 30%. 그 다음에 어떤 감염이 돼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다른 생명체가 내 세포 유전자를 갉아먹으면서 암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간세포의 유전자를 갉아먹으면은 간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궁암의 상당 부분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5% 내지 20% 정도는 어떤 병원체에 감염이 되면서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비만 때문에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10% 내지 20%는 마른 사람보다는 뚱뚱한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기타 요인들이 한 10 내지 15% 정도 되고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요인 중에 하나인데 한 4% 내지 6%. 술을 많이 먹으면 간암이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다 하나씩 공부를 이제 하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먹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방에서는 영양역학,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질병역자, 어떤 질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연세대학에 와서 석사, 박사를 공부했고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답이 딱 나오지를 않아서 한의학에서는 한방식이요법학으로 박사를 이제 받으면서 또 대학에서 그걸로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서양 쪽에서는 음식과 질병의 관계를 어떻게 보나, 또 천연치료 의사, 천연치료 박사. 그래서 이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먹는 것이고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면은 먹는 것을 고쳤는데 나머지 못 고칠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창조되고 내가 너 만들어서 잘하는데 요런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하고 식단 메뉴를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을 먹으면 맛있을 수 있고 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울지는 모르지만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는 암이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식단에는 고기 생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무서운 발암물질은 특별히 이 아질산염과 니트로라고 하는 질산염과 아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나면 니트로아민, 바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무서운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하지요. 채소에다가 소금을 딱 뿌려서 절이면은 얘가 이제 물러지면서 질산염이 만들어집니다. 거기다 맛 좀 낸다고 젓갈을 딱 집어 넣으면은 젓갈 속에 있는 아민이 이 니트로와 아민이 만나면서 니트로자민이라고 하는 무서운 발암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위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김치를 먹기는 먹되 거기다 젓갈까지 넣어서 만들어 먹는 이것이 굉장히 해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위암이 많은 민족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 위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습관과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고기나 생선, 동물성 단백질을 지글지글지글 불로 태우면 검정색이 나오면서 뭐 뚝뚝 떨어지죠. 그
고기가 타면서 검은색이 나올 때 이게 바로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무서운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불고기 맛있다고 먹었지만 그걸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이 많이 걸리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활성산소와 지방질이 만나면은 과산화지질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폭군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유전자를 공격을 하면은 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해로운 것은 뭐 소고기는 자연에 있었던 것이지만 소고기도 아닌 것이 소고기인 척 요즘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인공적으로 만든 가공육, 햄버거라든지 무슨 뭐 게맛살이라든지 그 색깔을 만들고 그 맛을 만들고 그 촉감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케미칼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기보다 더 강력한 발암물질들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 남가주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한 달에 12개 정도 핫도그를 먹은 어린아이들은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9배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학 공중보건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한 개 정도 핫도그를 아기 밴 임산부가 먹었을 때에 그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뇌종양에 걸릴 가능성이 2배가 더 높다. 심지어 핫도그를 아빠가 자주 먹어도 그 아빠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로 뇌종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핫도그만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공육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발암물질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연에 있는 순수한 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비결인데 이 고기 좋아했는데 이걸 못 먹게 하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혈관신생 억제술의 최근의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왜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치료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영양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 전체의 지금 돌아다니는 혈관을 다 한 줄로 연결시켜 보면 12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정도의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포까지 공급하는 혈관은 뭐 큰 고속도로가 우리 집 마당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뒷골목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세혈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속에는 모세혈관이 190억 개나 있어요. 자, 그 모세혈관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 모세혈관이 살아있어요. 우리 집 요 동파이프나 여기 저 보일러라고 하는 건설할 때 딱 한번 만들면 빼도 박도 못하죠. 근데 우리는 운동하면 막 여기 근육세포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며칠 굶으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 영양분 공급하는 혈관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있습니다. 혈관이 없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얘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만들어져도 안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조절이 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정상 조직은 요 혈관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포는 너무 혈관이 많이 발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좀 문제가 생기겠죠. 예. 자, 또 어떤 세포는 너무 또 적게 생기다 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야, 너는 너무 많이 지금 혈관이 발달됐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니비터스,
너 그만 잘하라 하고 억제시켜주는 시스템 스위치가 켜지면서 너무 많이 발달한 이 혈관을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더 이상 잘하면 안 된다 하고 억제해주어서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또 어떤 장소는 혈관이 너무 적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스티뮬레이터, 혈관 더 만들어야 된다. 촉진제 스위치가 켜지면서 그 혈관이 더 자라도록 자꾸 자극을 주면서 어디에서든지 더도들도 아니고 일정하게 혈관이 발달하도록 조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잠자야 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한번 들어온 스트레스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5년, 10년 계속 씩씩거리면서 짊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이 이 정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절작용이 망가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혈관이 막 과도하게 발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혈관이 과도하게 발달할 때에 그 엄청난 영양분을 먹어가면서 다섯 개 죽었으면 다섯 개 정도만 딱 자랄 만큼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 되는데 이게 혈관이 너무 많이 막 발달해가지고 500개, 1000개 발달하면은 그 자리 채우고도 삐져나오면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은 정상세포와 달리 이 신생, 혈관 신생이 굉장히 과도하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또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혈관이 너무 많이 발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건선이라고 하는 질병도 혈관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 또 에이즈 환자들이 막 온몸이 다 헐어버리는 카포시 6종 이것도 과도하게 혈관이 발달되어 있고 또 자궁내막증이라고 있죠. 괜히 막 하혈을 하는 거야. 계속 하혈을 해. 자궁내막 쪽에 혈관이 막 엄청나게 과도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관절염, 또 알츠하이머 치매, 비만, 또 다발성 경화증, 또 여기 빨간 코 있죠. 혈관이 너무 많이 발달한 거예요. 이렇게 대뇌성 말라리아가 병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혈관 신생이 과도하게 발달됐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혈관이 너무 발달이 안 될 때는 만성 상처, 상처가 아물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수술했는데 아물지를 않아요. 그 새로운 세포를 만들 만큼 피를 공급해 줄 만한 혈관이 발달이 안 된 것입니다. 또 관상동맥 질환, 말초동맥 질환, 또 뇌경색, 신경병증, 전자간증, 탈모, 발기부전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혈관이 너무 발달을 안 할 때 생기는 질병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짜리 두 개짜리 정도 작은 암세포는 어떤 누구라도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이 암세포가 하나 생겼을 때 여기에 혈관 신생이 막 작동을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혈관이 연결이 되면은 정상적인 세포보다 더 왕성하게 암세포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자기 영역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도하게 과도한 혈관의 영양분을 이제 받으면서 자라면은 암 덩어리가 되고 여기까지 파고 들어간 혈관들이 이제 이 암세포에 있는 세포 하나를 띄어가지고 혈관을 타고 다른 곳까지 다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서 생겼는데 간까지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칼로 잘라내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또 혈관 신생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방사선으로 죽이고 항암제로 죽이고 그때는 무조건
후유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혈관 신생 억제술을 최근에 개발한 사람들이 발견해 보니까 그 방법 말고도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혈관을 막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상하게 발달한 혈관을 막으면 암세포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니까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몸의 정상적인 혈관은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자리 잡은 혈관인지 자기 분수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간세포도 혈관이 있어야 되겠죠. 간세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해독을 해주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혈관을 한번 보세요. 아주 해독에 적합하도록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통로 모양처럼 혈관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허파에서도 세포니까 혈관이 필요하겠죠. 허파는 무슨 일을 해요? 숨을 쉬면 산소를 딱 보관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혈관이 공기를 가둘 만한 주머니 부분은 조금 남겨놓고 그 주변으로 또 발달을 하면서 이 공기를 딱 여기 담을 수 있는 모양 중심으로 혈관이 이렇게 발달을 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 근육에도 세포니까 혈관이 필요하겠죠. 근데 근육은 이렇게 수축할 때도 있지만 늘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보통 혈관 갖다 붙이면 늘어날 때 뚝뚝뚝 끊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육 세포 부분의 혈관은 이렇게 나선형처럼 돼가지고 수축해도 오그라붙고 쫙 펼칠 때도 그냥 펼치면 그만이에요. 그런 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혈관이 발달돼 있고 신경은 일자로 쭉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세포세포마다 피를 공급해 주려면은 혈관도 일자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경 부분에서는 아주 전선처럼 혈관이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는 이런 정상적인 모양으로 자라질 않습니다. 마치 혈관이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정교하게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장을 딱 잘라서 수술을 했어요. 딱 상처가 났죠. 그러면 여기를 또 재생시키려면 피가 공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그 상처난 부분으로 모든 사방의 혈관들이 잔가지가 그곳을 향해서 자라요. 아주 질서 있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혈관의 모습을 하나 지금 찍은 것인데 굉장히 어떤 나무 뿌리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자라요. 굵은 데는 굵고 또 가늘어야 될 부분은 가늘고 이게 간인지 허파인지 다 자기 생각하면서 가장 적절하게 혈관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 주변의 혈관은 다릅니다. 자, 여기 현미경으로 찍은 것을 보니까 정상적인 조직에 영양물을 공급하는 혈관은 어디든지 다 혈관이 발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굵기도 아주 질서 있게 예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 주변에 있는 혈관은 없던 건 너무 굵어요. 가다가 또 끊어진 것도 있어. 가다가 팍 꺾인 것도 있어. 그리고 어떤 데는 없어. 어떤 데는 너무 작아.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혈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기 수소 원적이선 고열 찜질방을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구강 온도가 한 40도씨 이상 올라가면은 정상적인 조직에 흐르는 혈관들은 아주 균형지게 아주 질서 있게 혈관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질서 있게 술술 흘러요. 그러면 40도씨 이상 올라가면 오 이거 뜨거워지네. 그러면 뜨거운 피를 빨리 보내고 찬 피를 빨리 또 받아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빨리 돌아가면서 살아나는데, 저 옆에 있는 암세포 같은 경우도 막 뜨거워지니까, 야, 이러다 삶아 죽겠다. 빨리 보내야 되는데 가다 끊어진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굵게 지나가는데, 어떤 때는 없어.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흘러가질 못해요. 그래서 구강온도 40도 이상 올라가면 암세포만 골라서 삶아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년 전부터 암에는 열에 약하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짜리 암세포가 있을 때는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괜히 따뜻하라고 찜질하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죽이는 그런 치료 원리, 2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 하이드로 테라피, 그걸 미국에 가서 제가 그 전통 주자에게 마지막 제가 전수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닥터 토마스, 그 마지막 이 주자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암세포에 이렇게 신생혈관이 너무 과도하게 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세포보다도 내가 고기라고 하는 고칼로리 식품을 먹으면은 정상세포가 먹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율로 암세포가 다 먹어버려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암세포 속에까지 과도하게 파고 들어간 이 혈관 때문에 이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전이가 되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암세포만 연구하지 않고 암세포 주변에 흐르는 혈관의 특성을 연구한 이 학자들이 엔티 엔지오제닉 테라피, 혈관 신생 억제술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항암요법이지요. 그럼 정상세포도 같이 죽는 후유증이 있는데, 암세포 혈관은 정상세포와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이것을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이상하게 꾸불꾸불한 요 암세포 주변의 혈관만 막아버려요. 막으면 암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혈관 신생 억제술인데, 이 암 조직으로 가는 혈관만 다른 혈관과는 특징이 있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요 자연계에 있는 어떤 물질들은 이 두 종류의 혈관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암세포 주변에 있는 혈관들만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또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고, 또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황금, 반지련, 이거 다 한약재료들이에요. 서양에서 연구했는데 왜 한의사들이 주는 그런 음식들을 푹 삶아서 먹으면 그런 병들이 치료가 되는지를 이제 현대 영양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생강, 강황 이런 것들 속에 있는 성분이 요 암세포 주변으로 흐르는 혈관을 막아버리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현상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사를 메뉴를 짜서 먹으면 이렇게 커진 암세포도 굶어져 죽어가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사라지면서 정상세포만 남고 완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그들이 치료한 많은 임상 사례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 저기 오른쪽 유방의 암덩어리가 저 정도면 상당히 크죠. 양쪽 유방 중에서 오른쪽에 상당히 큰 이 튜머,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저러면 이제 전절제를 하든지 막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칼을 안 댔어요. 그리고 요 암세포 혈관을 딱 막아버리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4주 뒤에, 음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4주 동안 요 음식을 먹었더니 암세포가 다 굶어 죽어버렸어. 하나도 없어요. 또 이 개를 보세요. 무슨 뭐
무슨 물주머니 하나 찬 것처럼 큰 암덩어리가 겉으로 보이죠. 악성 신경 섬유종입니다. 신경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겉으로만 보이는 암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폐까지 암이 먹었어요. 그래서 수의사는 3개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암세포 혈관만 골라서 막아버리는, 차단시키는 음식을 갈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게 했어요. 주사로 안 놔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신혈관 돌다가 암세포 혈관은 얘가 딱 구별을 하면서 그걸 막아요. 정상세포를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7주 지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 굶어 죽은 거예요. 아무 후유증 없이. 자, 또 말이 여기 입술에 혈관 6종, 혈관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여기가 다 헐었어. 그거 싹 갈가내면 끝날 것 같지만 암이 그렇게 간단하질 않아요.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암세포 주변에 흐르는 꾸불꾸불하고 이상한 그 혈관만 막아버리는 음식을 먹였더니 6개월 뒤에 흔적도 없이 후유증 없이 그냥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완전히 깨끗이 암이 치료된 이 말을 끌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이렇게 이 혈관 신생 억제술을 잘 활용하면은 이 암을 후유증 없이 얼마든지 예방할 수도 있고 재발이 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전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쪽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됩니다.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들이에요. 지금 하얀 뭐 솜 같은 게 모세혈관입니다. 가운데 링을 하나 놨더니 링 밖에 링 안에 막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너무 과도하게 혈관이 많이 자라면은 거기에 이제 암세포가 그 영양분을 혈관을 통해서 다 빨아먹으면서 막 커나가는 거예요. 암세포가 커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잘라내든지 지지든지 아니면은 항암제로 정상세포 암세포 다 죽이든지. 그랬더니 얘 다 사라지기 전에 내가 망가져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의학자들도 계속 새로운 방법들을 찾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혈관 신생 억제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이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이 암세포가 자라는 혈관에다가 red grapes, 적포도를 먹인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붉은색 포도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레스베라트롤이 있어요. 이거는 붉은색 이 포도의 껍질 속에 들어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은 그 포도 씨앗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오물오물 하면서 껍데기는 뱉어버리고 씨는 그냥 퇴하고 뱉고 쓰레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있고 어떻게 먹는 것인지 이런 전문적인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점심 때 붉은색 포도즙 먹었죠? 맛있습니까? 네. 먹을 때마다 짜는 사람이 있어. 좋기는 한데 귀찮아서 먹다 말아. 3개월 하다 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이 적포도즙은 2년 전에 만든 거예요. 2년 동안 보관하려면은 삶든지 살균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효소 다 죽어버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것은 그 껍질까지 씨앗까지 다 진이겨가지고 레스베라트롤이 생명이니까 요걸 다 뽑아냈고 그리고 냉동 저장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2년 지났는데 멀쩡하죠. 하나도 안 상하죠. 요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이 혈관 신생이 막 사방으로 번지더니 그 적포도주를 먹이니까 이 혈관 신생이 60% 정도 억제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암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포도 장사만 돈 벌게 생겼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 스트로베리스, 딸기죠. 딸기를 먹었더니 또 포도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네. 예? 거의 보이지 않죠. 그럼 딸기만 먹느냐? 지겨워서 이제 맨날 딸기만 먹어요. 또 소이빈,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있는 대두콩. 대두콩 속에는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거의 완벽하게 신생혈관을 다 막아가지고 암세포를 굶겨 죽이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토마토, 우리가 여기 나오는 식단 다 전부 효능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7만 9천 명 남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닥터 로렐레이 무키라고 하는 박사님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닙니다. 토마토 이 2 내지 3 서빙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거 보통 토마토 한번 먹는 정도 양을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전립선 암이 40% 내지 50%가 더 줄어들더라.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양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양방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한방에서는 그냥 음식으로 모든 질병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양방 한방의 이런 최첨단 연구 결과들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배워가지고 집에 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 그 포도주스 어떻게 짜느냐? 벽 보세요. 다 붙여놨습니다. 비법이라고 가려놓지도 않아. 몇 대 몇으로 짜는지도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 걱정이 이런저런 과일 채소에 이런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신생혈관 억제력을 가진 성분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인데 백투에덴에서는 그냥 그런 것만 골라서 하루 세끼 먹으니까 혈관이 너무 말라가지고 정상세포도 다 죽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연구한 이 논문에서 그림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만 유전자를 가진 쥐가 있고 그냥 비만 유전자가 없는 쥐가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여도 누가 더 뚱뚱할까요? 네. 비만 유전자를 가진 요 쥐가 훨씬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럼 우리가 보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뚱뚱한 이 쥐에다가 지금까지 공부한 신생혈관 억제력이 있는 음식을 먹였어요. 먹였더니 그걸 먹일 때는 요 체중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먹였어. 그랬더니 다시 올라가. 다시 먹였더니 또 떨어져. 안 먹였더니 또 올라가. 뭘 먹으면은 이 체중이 빠진다는 거예요? 요 신생혈관 억제력인 음식을 먹으면 틀림없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방세포도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신생혈관이 과도하게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암세포 그리고 지방세포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먹음대로 막 계속 붙는 거예요, 이 세포가. 그런데 요 지방이 많이 있는 비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신생혈관 신생 억제력을 가진 음식들을 먹으면 그 부분에 흐르고 있는 혈관이 쪼그라붙어가지고 지방세포가 다 굶어서 이 체중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정상적인 쥐 체중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음식들 속에 있는 성분이 과도하게 발달한 혈관을 막아버리기는 하는데 정상 이하로 막아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음식들은 아무리 골고루 먹어도 혈관이 다 막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세계적인 이 전문가인 닥터 윌리엄 리가 요 혈관 신생 억제술을 테드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파는 약만 얘기하면은 거기 가야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혈관 신생 억제력을 가진 천연 항암식품들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참 고마운 분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음식들을 그냥 식단에 짜서 먹다 보면은 암은 안 생기는 거예요. 생겼어도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발표한 연구 논문을 제가 여기 한 페이지 좀 보여드립니다. 제일 위에 검정색 줄은 암세포가 혈관이 얼만큼 발달돼 있는지 100% 기준으로 본 거예요. 과도하게 혈관이 발달돼 있는 겁니다. 그 암세포 혈관에다가 비타민 E를 먹였더니 암세포 혈관보다 조금 줄어들죠. 그만큼 혈관 신생을 억제시켰다는 거예요. 비타민 E도 조금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비타민 E도 조금 암세포 혈관을 막아서 굶겨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또 캡토프릴이라고 하는 혈압약도 요 암세포 혈관을 좀 막아버리는 억제력이 있는데 그 혈압약보다도 또 하나 파란색은 항암제입니다. 레날리노마이드라고 하는 항암제는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먹이는 항암제예요. 요것도 암세포 혈관을 막는 효과가 있는데 그 항암제보다 더 강력하게 혈관 신생 억제력을 가진 식품들을 여기 실험실에서 하나씩 다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티, 우리 이 티, 차 먹는 거 있잖아요. 차도 그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혈관 신생 억제력이 있었고 또 튜메리, 강황, 강황이 뭐예요? 카레 속에 있는 재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암이 적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거의 한 20% 정도 암세포 혈관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글루코사민, 또 녹차, 녹차도 카테킨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암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라벤더 이런 것들은 라벤더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 암세포에 흐르는 혈관을 억제시키는 힘이 있는 강력한 항암제로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프라바스틴 이것은 고지혈증약이고 또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약 이런 것들도 이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음식 속에 들어있는 항암제 성분들이 여기 실험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시트루스 이것은 감귤 종류죠. 자몽, 감귤, 오렌지 이런 것 속에 암세포에 흐르는 혈관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거의 한 50% 정도 억제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브라시카 이것은 십자화과 채소니까 배추, 상추, 양배추 뭐 이런 계통들 이걸로 거의 녹즙을 많이 짜지 않습니까? 녹즙까지 짜서 먹으면 이건 강력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그런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포도, 마늘, 마늘은 거의 70% 정도를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 콩, 콩이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베리 종류,
그거는 80% 정도 암세포 주변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억제력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파슬리 아시죠? 파슬리도 아주 강력합니다. 또 도시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보다도 아티초크 거의 85% 정도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티초크 보셨어요? 엉겅퀴과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거 보셨어요? 엉겅퀴처럼 생겼는데 그 열매를 짜든지 뭐 그냥 먹든지 하는 건데 이게 아주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목시펜, 유방암 환자들 먹는 항암제죠. 또 이 페클리탁셀, 우리가 흔히 탁솔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고 난소암, 폐암, 유방암, 위암 이런 환자들이 먹는 강력한 항암제인데 이것보다 더 강한 항암제가 뭔가면은 소이밀크, 두유입니다. 두유. 콩에서 짠 두유. 자, 여기 그 막강한 항암제들보다도 이렇게 강력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성분들이 발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백퇴되면서 매일 돌아가면서 나오는 음식들 아닙니까? 그렇게 먹다 보니까 암세포 굶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팀장님도 괜히 있다 보니까 얘가 심심해서 사라진 게 아니고 여기서 맨날 이것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cm 암덩어리에 과도하게 발달한 혈관들이 막아지면서 얘가 굶겨 죽어가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백투에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식이요법들이, 야, 그 사람들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200년 전부터 내려오던 방법들이에요. 자, 이제 다시 이 혈관 신생 억제를 연구하는 잭 로소라고 하는 사람이 2007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했어요. 이렇게 혈관 신생 억제 기능을 가진 이 사람은 메디컬 푸드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약이라는 겁니다. 약. 약이 되는 항암제가 되는 음식들. 제가 명단을 쭉 발표할 테니까 사진 하나 찍든지 내일 정도 되면 이게 우리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요걸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녹차, 홍차, 여기에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이런 항암 성분이 들어있고 우롱차, 우롱차는 카테킨 중에서도 테아시넨신 A, 테아플라빈 이런 성분이 암세포 주변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시트러스, 이 감귤 종류, 여기서도 확인이 된 거예요. 또 포도씨 속에 프로암토시아니딘과 아까 얘기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정상세포는 상관이 없어요. 또 귤 껍질 속에도 이렇게 딱 짜면 뭐 나오는 물질이 있죠. 이 한방에서는 이것을 진피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종류의 플라보노스, 탱거레틴, 노빌레틴 이런 성분들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시트러스나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런 항암력이 있고 또 시트러스 중에서도 나링겐인, 노빌레틴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맥주의 홉 여기에도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 호두, 라즈베리, 딸기 이런 곳에 엘라직 엑시드라고 하는 산성 성분이 또 암세포나 비정상적인 혈관을 막아버리면서 그 비정상적인 조직들을 굶겨 죽이는 것으로 증명이 됐고 딸기, 붉은 라즈베리 이런 곳에 갈릭 엑시드 성분이 또 항암제 역할을 하고 페뉴그릭 또 여기엔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뭐 많이 보지 않은 것일 거예요. 호로파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것을 또 항암식품으로 많이들 먹습니다. 또 아몬드 껍질 속에는 베툴리믹 엑시드가 이런 항암제 역할을 해주고 감초, 한방에서 약방에 꼭 뭐가 들어가요? 감초, 예? 아쿠오에스 엑스트, 엑스트랙트가 들어있고 아이솔릭 쿼리틴 이런 것들이 암세포를 또 죽이는 효능이 있고 인삼도 암환자들 많이 먹죠. 진세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과일, 야채 속에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과일, 야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또 이 곡식 속에 비타민 B3도 그 역할을 해주고 모유 속에도 비타민 B3가 있어서 좋고 견과류 속에 비타민 E, 특별히 고추는 맵지만 그 속에는 캡사이신이 항암 성분이 될 수 있다고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그렇게 낯선 것들이 아니고 백투에덴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먹는 음식 아니겠어요? 이렇게 먹다 보면 몇 개월 먹으면 암세포 없어졌다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스민 중국차를 먹었을 때에 이 암세포 주변으로 흐르는 혈관 억제력이 한 500 정도를 억제했어요. 그리고 일본 차, 엽차를 먹었을 때는 한 600 정도 억제를 했고 또 얼그레이라고 하는 차는 좀 강하죠. 한 1300 정도 억제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억제력이 높은 게 뭐예요? 제일 끝에 있는 자스민 차와 일본의 엽차 제일 약한 것 두 개를 섞어가지고 먹었더니 제일 막강한 항암 억제력이 있어요. 이것을 이 학자들은 이 음식물 동반 상승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은 뭐 약처럼 하나씩 먹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각각 성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얘들이 음식 동반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아주 강력한 항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 발표하기를 암을 예방하기를 원하느냐? 재발되기 원하지 않느냐? 재발이 안 되기를 원하느냐? 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각종 과일, 각종 채소를 풍성하게 먹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즙으로 짜서 먹는 방법도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는 다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왜 그런 질병들을 치료하는지 또 다 그거 강의할 때 가르쳐 드리고 또 요리 강습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다 나누어 드리니까 그렇게 배워서 입맛을 바꾸시고 집에서 여기서 배운 대로 계속 먹다 보면은 어느 날 암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송소윤, 송소희 자매를 제가 여수 요양병원 원장할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외할머니가 40대에 자궁경부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59세 때 자궁경부암 3기 말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또 신장암이에요. 그런데 둘이 20대 젊은 나이에 파리바게뜨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막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 잘 벌려도 걱정입니다. 돈 세느라고 잠을 못 자. 또 밥 먹는 시간도 없어. 손님 오니까 햄버거 하나로 때워.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인 송소윤이 27살 때 아이고 배야 하고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로 실고 갔더니 난소암 말기 환자라는 겁니다. 다 번졌어. 그래서 이제 이 직장 이거 뭐 다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닫아버리고 그 언니가 동생을 이제 병원에서 간호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수술도 안 되고 항암제밖에 없지 않습니까? 머리 다 빠지지, 밥도 안 넘어가지, 물도 안 넘어가지, 화장실도 혼자 못 가지,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언니가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쪽잠 자다가
자기도 혹시나 하고 검사를 했더니 99년도에 그 엄니 송소희도 난소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런 건 완전히 유전성이죠. 암 중에서 뭐 최악이죠. 그런데 이 언니가 동생 고생하는 걸 보면서 난 죽으면 죽었지 저 치료는 안 받는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안 하면서 암 환자들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여수 요양병원. 제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이 그때 막 태어날 때예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걸 알고서는 왔어요. 동생한테 언니가 어디 한 달만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서 왔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막 기록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배운 대로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마지막 날 알았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나서야 돼. 그래야 누구도 살릴 수 있어요. 동생도 살릴 수 있다. 동생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서는 동생이 걱정돼서 서울 동생이 입원한 병원을 갔습니다. 다시 검사를 했더니 한 달 만에 난소암 말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동생을 가자. 너 살려면 가야 돼. 그날 여수로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걷지도 못해요. 물도 못 마셔. 이렇게 네 발 달린 뭐라 그래 이거 보행기에 몸을 싣고 언니가 복도에서 걸어야 산다. 하나 둘 막 못 걸어 아파 죽겠어. 그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다 웁니다. 걸어야 살아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오늘 강의한 대로 이런 음식을 먹어가면서 3개월이 지나니까 둘 다 뒤에 있는 봉화산 꼭대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만큼 좋아져요. 그 뒤로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분당에서 이제 미국 생활 접고 딱 나왔을 때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두 자매가 한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살아서 봉사하겠다고 딱 온 거예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 그때 배운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암은 더 이상 발견이 되지 않고 완전히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둘 다 그 뒤로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둘 다 이런 방법으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말 기쁘고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극단적이지 않으면서도 최첨단 의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백투에덴의 치료 방법들을 요 사람은 요 혈관신생 억제술 하나만 얘기하지만 백투에덴은 그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게 같이 병행되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암만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이 질병으로부터 꼭 완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